안녕하세요. 누리TV PD 유나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카포리아 사이트를 보다가 로얄젤리 할인을 하는 걸 보고 로얄젤리에 또 꽂혀가지고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로얄젤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왕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로얄젤리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치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같은 뉘앙스인데요. 사실 일벌과 여왕벌은 같은 크기의 알에서 같은 크기의 유충으로 태어난 암컷들로요. 유전적인 부분까지 별 차이가 없는 평범한 자매 사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왕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새로운 여왕벌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오면 일벌들은 기존 여왕벌이 낳은 수많은 알 중에서 새로운 여왕벌이 될 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일벌들은 머리에 특수 분비샘인 인두샘에서 분비한 고영양의 분비물을 알에서 부화한 모든 유충들에게 먹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고영양분 물질이 바로 로얄젤리라고 해요. 로얄젤리를 먹은 유충들은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시나요? 로얄젤리를 먹고 자란 유충은 태어난 지 5일 만에 몸무게가 무려 1000배 가까이 는다고 해요. 로얄젤리가 얼마나 영양가가 좋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일벌이 모든 유충들에게 로얄젤리를 먹인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 다 먹이는 게 아니래요. 72시간 정도가 지나면 그중에서 몇 개의 유충만을 골라서 그 유충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방의 크기를 넉넉하게 넓히고 유충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로얄젤리만을 먹인다고 해요. 이렇게 왕이 될 상으로 선택받아서 로얄젤리만을 먹던 유충들 중에 가장 먼저 성장을 마친 단한 마리가 여왕벌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즉, 같은 유전자를 가졌지만 로얄젤리의 양으로 일벌과 여왕벌이 나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로얄젤리만을 먹고 자란 여왕벌은 일벌과 크기뿐만 아니라 생식 능력과 수명도 굉장한 차이가 난다고 해요. 사실 제가 다큐멘터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벌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정말 열심히 봤었는데, 이런 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고 싶지만, 오늘 주제는 로얄젤리니까요. 로얄젤리가 사람에게는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얄젤리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불로장생의 영양소라는 말이 붙어 있을까요? 비타민 A, B, C, D, E뿐만 아니라 미네랄 10종, 아미노산 26종, 아세틸콜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로얄락틴이라는 각종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로얄락틴이라는 단백질이에요. 로얄젤리에 관한 많은 연구 중에 이 로얄락틴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었던 유명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로얄락틴 성분만을 정제해서 초파리에게 먹이는 실험을 했었는데요. 이 성분만을 먹은 초파리가 여왕벌과 같은 성장을 하였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얄젤리의 다양한 효능의 핵심은 바로 로얄락틴이라는 성분이었던 거죠. 그럼 이렇게 몸에 좋다는 로얄젤리, 구체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로얄젤리의 대표적인 효능, 노화 예방, 면역력 증진, 성장 촉진을 돕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로얄젤리는 염증과 활성산소를 줄이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로얄젤리에 함유되어 있는 특정 아미노산과 지방산 및 페놀 화합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로얄젤리는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대센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뇨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로얄젤리는 혈압, 혈관, 대사증후군, 호르몬에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 로얄젤리는 여성 호르몬을 촉진시키는 많은 유효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여성에게 주로 일어나는 폐경이나 많은 여성분들이 흔히 겪고 있는 생리전 증후군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로얄젤리는 신진대사를 높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근육경련, 붓기, 수족냉증, 비만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혈관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 로얄젤리의 대센산과 아세틸콜린 성분은 고혈압에도 저혈압에도 혈압을 정상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혈압 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센산,
비타민 B12, 엽산 등 신체 내의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성분들은 뇌에 작용하기 때문에 우울증, 공황장애, 신경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렇게 유명하다는 류엘젤리의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좋다고 들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더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루엘젤리를 복용하시기 전에 꼭 체크해보셔야 할 주의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루엘젤리는 벌이 만들어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벌이나 꽃가루와 관련된 알러지가 있다면 굉장히 주의하셔야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천식이나 또 다른 질병이 있으신 분들,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꼭 루엘젤리를 복용하시기 전에 의료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루엘젤리의 효능 중에 면역 강화, 노화 예방, 성장 촉진 같은 것들을 워낙 유명한 것이라 알고 있었던 것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신진대사 관련해서 비만과 셀룰라이트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것과 신경 안정 관련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너무 흥미롭고 놀라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루엘젤리에 대해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께 오늘의 주제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 참! 그리고 루엘젤리를 이렇게 알약 형태로 드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아니면 이렇게 생 루엘젤리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이 생 루엘젤리를 드시는 분들은 이 향이 조금 강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물에다가 타먹을 때 꿀과 함께 섞어서 먹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향 때문에 뭐 주스나 아니면 과일과 함께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루엘젤리는 산성 성분에 굉장히 상극이기 때문에 산성 성분이 없는 그냥 일반 물이나 우유와 섞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 저희 뉴리티비 채널이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개인 맞춤형 1:1 건강 상담을 뉴리티비 채널이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Q&A를 보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유튜브로 관련된 영상을 찾아봐도 이 영양제가 나와 맞는 영양제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내 상황과 체질에 맞는 찰떡 영양제를 찾고 싶으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줌 미팅이 가능하시거나 토론토에 거주 중인 분들 중 영상 촬영이 가능하신 분들은 nutridomtv@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이때 컨설팅 받으신 영양제는 감사의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저희는 중꺽마 감사합니다.